지금 이 시간은 푸른 초장 열 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놀아. 바로 전도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0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잃은 오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놀라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덧 우리가 푸른 초장 우리 일가부터 십가까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그 동안 목자와 또 양의 관계에 대해서 어, 여러분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나의 잃은 양을 찾아 놀라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바로 염려의 이 삼박자, 이세 가지에 매어서살 수밖에 없었는데요.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발견된 그런 축복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구원의 축복도 누리시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정말 이 율법의 종으로 또 종교 생활 가운데 우상의 문화 속에 유린당하고 방황하는 또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전도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새롭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막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약 100마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나구가 되죠. 그런데 목자는 남아 있는 99마리의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인데요. 자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에게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그 저서인 《긍휼》에 보면은요, 현대인의 불행은 무관심과 분노에서 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흔히 사람들의숫자의 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이죠. 어, 특별히 이 퍼센트의 가치관을 둡니다. 90%면 되고 10%는 뭐버려도 괜찮다. 뭐 아흔아홉 마리 있는데 뭐한 마리쯤이야. 자 하나를 잃어버려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의 관심을 쏟는 것을 비판하기도 하고 그 하나 때문에 전체가 불행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좀 불리한 분노를 안고 삽니다. 좀 긍휼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잃어버린 그 하나에 있습니다 또한 목자는 그 길을 잃은 양에게 책임을 묻거나 정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야기만 읽어도요 너무 충분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원으로 다시 한번 좀 붙잡아야 될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지금 영적 상태를 어, 어떤 과거에서 우리가 빠져 나왔는지 말씀을 통해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이 근본 문제 영적인 문제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가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자,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눈에 보이는 현상은 비본질이고, 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진짜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을 한 건데요. 자, 첫 번째는요, 단절입니다. 지금 이세 자체가 가정도 그렇고요.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단절이 된다는 것, 불통이 된다라는 것. 어떻습니까? 그런데 모든 단절과 불통의 근원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과 단절된 그 원인이 뭐면? 바로 이 죄라는 문제입니다. 원죄. 사실 우리가 이 반사회적인 문제들, 윤리도덕적인 범죄는 세상의 법조직이나 뭐 교도소 들어가서 내가 그 형을 살고 나오면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시작된 이 원죄라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걸림돌이죠. 이 죄는 세상의 조직이나 인간의 방법, 열심, 어떤 법조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원죄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원죄 자체는 그렇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죄가 아닌 거죠. 자,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요 그 결과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완전히 종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명예 있는 자가 권력가가 어, 재력가가 여러분 이거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이 이제 도입한 게 보면은 종교라죠. 자, 이 종교라는 행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신을 만나보고자 하는 몸부림도 치고. 자신에게 와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종교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현장이라는 거죠. 자, 인간의 의 너무 좋은 겁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도 계속 말하고 있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인간의 의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니죠. 좋은 겁니다. 그러나 좋은 거지만 그것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이 저주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노력 열심 방법 의로움 선행 다 멋지고 좋습니다 종교가 뭐가 무서우면요 종교는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의나 선행이 나쁜 거는 아니에요 좋은 건데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장 무서운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그 자리를 찾아고 앉아 있는 겁니다. 철저히 세상 기준하고 있고요. 사람이 주인이 돼서 사람 중심입니다. 인간이 주인 되는 거거든요. 절대 죄와 마귀와 지옥건색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눈이 말하는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을 강조합니다 세례위한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그런 형의 종, 어, 종교생활을 요구를 하고요 또 그런 캐릭터를 갖고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여러분 칭찬받죠. 선행구제 봉사하고, 뭐, 눈물 흘리고, 박게하고또 여러 가지 치유와, 그래서 사회운동, 개혁운동이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고, 선한 일 같고, 사람들에게는 인정받는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절대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제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맞게 가는 거로 착각하는 거. 철저히 차라리 망하면, 바닥을 치면, 철저히 낭망을 하고 돌아올 건데요. 제가 주 뒤에 보면, 와, 이 정도면 예수 믿고 좀 돌아와야 되지 않나? 이 정도면 복음이 좀 들릴 법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문제가 와 있는 가정을 보면 안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 또 한가닥 희망을 갖고 있더라고요. 요 시기만 잘 넘기면 될 거야. 정말 완전히 콩과로 집안이라고 할 만큼 바닥을 쳐도 여러분 돌아오자는 걸 보면서 야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갈급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건참 축복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제시할 때 복음을 들어도 들어주는 거 듣고자 하는 마음도 진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복음의 복자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절당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어느 분은 그보다 덜 문제를 당해도 정말 귀가 열려서 복음을 듣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더 심한 문제를 당해도 어뭐 스트레스는 인생의 양념이야 뭐 이런 식으로. 진짜 복음을 받지 않은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홍수에 빠져서 그물 가운데 자기 머리카락을 스스로 잡고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생명줄을 누군가가 던져줘야 됩니다. 자력 구원이 아닌 타력 구원. 여러분 다시 이 사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 과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배워야 되지만 어, 좀 본론을 통해서 좀 붙잡아야 될 부분이요. 자기인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하고 방황했던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이거 깨닫는 거. 이거지 정말 진정으로 영적인 걸 깨닫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보면 인간은 요두 가지 지식을 알아야 된다. 요한 칼뱅이 했던 얘기긴 한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 자신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나는 어서 와서 뭘 하다 어디로 가는 사람인지 이두 가지 지식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복음이 아니고서는 절대 답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철학가들이 이거 연구하거든요. 시대 시대마다 모든 역사의 줄기를 보면 인간이 어서 왔지?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지? 이거에 대한 답을 찾고 있지만 그 답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자, 자기 인식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잃어버린 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잘못입니까? 목자가 잘못 관리해서 잃어버린 겁니까? 양이 잘못 간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하는 이야기를 좀 읽어 봤지만 자, 여기 보면은 목자의 마음이 잃어버린 양에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양이 그릇된 길로 간 거죠. 예, 그것이 이사야 5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우리는 모아갔습니까?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된 길로 행하여 다제갈 길로 제 길로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작터면은 뭐 굳이 우리가 누구의 잘못이니 아니를 떠나서 자, 우리가 떠난 겁니다.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겁니까? 하나님은 늘 변함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악용한 거죠 그 자유의지를 잘못 실행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신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그릇된 길로 제 길로 다간 거거든요 그래서 목자를 떠나버린 양 바로 창세기 3장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료 화면을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자,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여러분 철학자인 파스칼 굉장히 유명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채울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전도서 1장7절에서8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던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느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보세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마음에 공허, 공백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렘나트 사역을 할때 어, 연극을 했던 적이 있어요. 렘나트들과 연극을 할때 이렇게 항아리를 하나 딱 이제 그려놓 이제 항아리를 어, 주인공이 들고 나와요. 근데 이 항아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항아리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막 돈도 집어넣고 권력과 명예, 과학, 철학, 선행 모든 걸다 채우는데 이 구멍이 메꿔지질 않는 거예요. 여기는 이 구멍이 채워지지 않은 거 이렇게 뻑 뚫려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만들었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존재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 철학, 싫어할 사람도 없고, 또 우리 인생에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영신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그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면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자살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돈도 있고, 우리에게 없는... 인기도 있습니다. 참 배부르니까 저 의지박약이다. 어떤 정신적으로 의지가 약하다. 뭐 악성 댓글이다. 뭐 여러 가지 말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돈과 인기와 명예 좋은 거있지만 그것으로는 영적 존재인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절대 그 구멍은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자, 인간은 그릇된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근데 늘 해결책은 하나님이 또 쉬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좀 자료화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좀 유명했던 인류 만화가 라이프 어, 바톤이라는 사람의 고백인데요. 나는 친구가 많았고 성공되어 있으며 어려움이라고는 별로 없었다. 결혼도 여러 번 해봤고. 이집저집 옮겨다니며 살아보았으며 여러 나라를 여행해보았지만 단 하루도 마음의 피로가 사라진 날이 없었다 하루 24시간을 메우는 일에 진력이 났다 저는 이 글을 딱 읽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저는 솔직하다 정말 이 사람 솔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 척척 세상을 살아갑니다 행복한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잘 살고 있는 척 합니다. 그래도 이 만화가는 고백을 하잖아요. 나름대로 여행도 다니고 이사도 다니고 뭐 쇼핑도 하면서 나름대로 그 24시간을 채워 봤죠. 그런데 메꿔지지 않은 겁니다. 바로 이 마음에 난 공허, 이 구멍은요. 영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날 여러분, 이러분의한마리 양은요. 목자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계속 맹수의 위험, 추위의 매. 또 갈급한 배고픔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양은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여러분 99마리의 양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중요하지만 어, 사실 두 번째로 우리가 볼게 구십구 마리의 양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요? 구십구 마리의 양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십구 마리의 양.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어,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참고로 에스겔 34장 8절 절 말씀 삼십사장 팔절 말씀 우리 자막과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양 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여 또다 참 너무 마음 아픈 성경 구절이죠. 목자가 양떼가 지금 들짐승의 밥이 되는데요, 양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만 먹습니다. 오늘날 세계 교회와 오늘날 정말 정확한 복음을 말해주지 않는 목회자, 저는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암 환자가 죽어가는데 암을 고칠 수 있는 약을 갖고 있는 의사가 약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는 정말 나쁜 의사죠. 저도 목회자의 양심상 여러분들이 듣던지 안 듣던지 이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저는 정말 나쁜 목사입니다. 얘기하거든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세계교회 목회자들의 모습이 양을 볼때그양한 마리, 양두 마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로 예배용이 아니라니까요. 다윗이나 아벨이 양을 쳤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예배용으로 친 거거든요. 먹고 살려고 수단으로 한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정말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볼때 헌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고 내 밥그릇으로 보이는 겁니다 하나 에 온전한 거룩한 산재물로 예배로 들여지는 정말 그런 양으로 길러야 되는데 어느 순간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내 생계용의 양이 되면요 양들 돌보지 않습니다 네배를 채워야 되니까 자 그런데 복음은 무엇이냐 잃은 양을 기꺼이 찾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른 양, 이거를요, 기꺼이 찾아내는 겁니다. 기꺼이 찾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떠난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복대 소식, 저는 신학교에서 우리 그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강사 목사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어요. 복음이 뭐냐? 보통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1절을 외치곤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 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용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오늘 자막에도 우리 함께 좀 고백을 했지만 이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그대로 이세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요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근본적인 저주 문제를 단번에 한 번에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테텔레스 타이 내가 다 이루었어, 다 끝냈어를 선포하셨고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의 의가 나타난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나를 찾아주신 거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는 생명줄을 던져 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죄의 바다로 뛰어 들어가서 그 목숨과 맞바꿔서 우리를 구출해 내신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른 양을 기꺼이 찾아내는 이 복음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길 저길을 말하지만 진리가 여러 개가 있다면 여러분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그 피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멸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시대에 정말 가짜 왕노를타는 마귀를 멸해버리셨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자, 예수님의 초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초림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죠? 우리는. 이 중간을 살고 있는 거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됐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초림과 재림의 사이를 말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사는 삶이 바로 잃어버린 그 양을 찾는 그목자의 가슴을 갖고 우리가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류 복음, 석어복음 다른 복음이 볼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만들고 정말 그리스도를 덜 강조하고 복음을 희미하게 말을 안 하는 건 아닌데 희미하게 전달하는 거 저는 그건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석어복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면 안 되고요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 창세기 3자 사건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아류복음, 석거복음이 아니라 오직복음, 원색복음, 순수복음, 참복음 이 찐복음만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도를 우리 참 많이 듣는 단어죠 가장 많이 듣지만 사실은 가장 부담스럽기도 하고 가장 많이 듣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특정한 사람의 은사고 또 가장 많이 듣지만 또 가장 부담스러운 단어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도 읽어요, 기도도 해요, 예배 출석도 해요. 그대한 프로테지는 제일 많지만 가장 프로테지가 낮은 거. 예수 믿고 일평생 단한 명의 영혼도 나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어요. 자, 그거는요 그만큼 이 복음 기초 메시지가 나한테는 확립이 안돼 있다라는 거겠죠. 근데 저는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 친척분에게 우연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한 번도 이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분이셨는데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그냥 읽은 거예요. 그 용접을 한 거예요. 그때 저한테 그 현장을 다녀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목사님, 저도 할수 있다라는 거 보고 너무 놀랬대요. 그러니까 본인의 복음 전하고도 본인이 놀랬대요. 우리가 뭔가 준비돼서 가는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기본적인 메시지를 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안될 때는 우리에게 좋은 자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말을 잘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전도고, 이 세상에서 행하신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사역도 전도.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자기제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예수님의 이름도 역시 구원자입니다. 복음전파의 전도자가 되셨고요. 이 지구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최초의 전도자, 그러면서 정말 복음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순교자의 반열에도 쓰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원하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또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 기억하셔요.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부신자를 탓하기 전에요. 여러분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와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으로 보내시고요.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저 우리 자료 화면과 함께 정말 이 성경적인 전도 운동, 예수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의 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전도는요 크게 다섯 가지 전략을 갖고 진행이 되어집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요원화 시키는 거죠. 정말 그런 일꾼들을 세워야 되고 가서 현장합니다. 예비되어 있는 영혼을 찾는 겁니다. 가서 뭐합니까? 무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제자 삼는 제자와의 응답 속에 세례를 주는 교회와 자, 자꾸 우리가 다섯 가지 기초 이 시스템, 교회 축복소로 들어오는 거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는 교회화 됐다면 그들이 다시 한번 나와 같은 전도자로 재생산되어지는 전도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는요, 단순히 데려다 놓고 앉혀놓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는 거죠. 먼저 내가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개인화되어지고 요원화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는요, 여러분, 먼저 나에게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가장 복음의 불모지와 강팍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나라는 심령입니다. 나에게 먼저 이 복음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복음으로 결론 내리고 모든 것임을 결론 내려 버리면 이 복음이 바로 개인화 되는 겁니다. 개인화 되고 요한화된 자가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만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랬고요. 프로시대의 증인들이 그랬고요. 레비노트 7 명의 삶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뭘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행복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복음으로 감격하고 복음으로 감사하면 그 구원의 감격이 넘쳐 흐를 수밖에 없고요. 이 구원의 감격이 흘러 흘러서 이제는 이 삼칠의 현장으로까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동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나의 전도. 나의 성교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나 환경이나 어, 또 세상에서의 직업들 또 교회 직분들, 연령들, 영적 상태, 문제 사실 다 다르거든요 그이 말은요 나만의 전도를 꿈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내 가문, 내 가정, 내 가족 누군가 와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 임명 계약이 있는 현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 정말 나의 전도를 실행할 수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자꾸 확립하시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또 발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네 번째로 좀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좀 중요한데요. 이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좀 도표로 우리 교재도 나와 있지만 좀 자세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여러분 종교는 출발이 다릅니다.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인간 중심입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종교는요. 점을 치고 운명을 따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주, 팔자, 운명을 깨뜨려 버리셨고요. 종교는 인생의 길과 진리를 끊임없이 찾습니다. 그런데 찾습니까? 찾지 못하죠. 결국은 못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바로 너희들이 찾던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야 말씀하셨습니다. 종교는요. 의로운 삶과 선행을 요구하니까 계속 짐을 가중가중 시킵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요. 마귀에게 종노로하는 거죠. 당연히 귀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이를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해버리셨고요. 종교는 율법주의인 거죠. 열심히 내 공으로 내 의로 닦으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율법과 지옥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따라서 종교는 인간의 의를 강조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복음이. 거이 기꺼이 하나 잃어버린 양과 같았던 나에게까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 사단의 전략 뭘까요, 여러분? 교회를 불태웠어요. 뭐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뭐 때렸어요. 어쨌어요. 뭐아 여러분 그거는요 서론적인 거고요. 진짜 사단의 전략은 복음의 종교화 이겁니다. 복음의 종교화. 딴거다 해.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알려 주지 마. 나머지는 다 해도 좋아. 그리고 복음도 말해. 그런데 살짝 지나가면서 말해. 희미하게 말해. 섞어서 말해.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4장 4절, 고린도서 11장 14절. 와, 여러분 저는 정말 속상하거든요. 고린도서 4장 4절, 11장 14절에 보면은요. 광명의 천사로 분한다니까요. 세상 신이 사람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땅거는 다 들리는데 예수만 안 들려. 희한합니다 여러분. 자, 복음과 종교는 국국적으로 모와 모의 싸움이다. 자, 종교의 가장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있었죠.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 나무, 무화과 잎으로 엮었잖아요. 이거와 창세기 3장 21절 뭐죠 여러분, 가죽옷 바로 종교와 복음의 싸움은요. 무화과나무 입이냐 가죽옷이냐 사실은 여러분 복음과 종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값진 복음이 종교화로 나락가지 않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사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섯 번째 보면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사절 말씀에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 하겠느냐. 양은 일단은 수동적입니다. 눈도 어둡고, 뭐 어떤 공격할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감길는 기억도 못 하고. 이건 뭐죠? 오직 주인이 찾아와야 됩니다.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는 현장입니다. 종교인들, 진짜 복음 들어야 되고요. 사명자들, 갈급한 자들, 충성된 자들, 예비된 영혼들, 가짜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 가진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 없이 듣고 믿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고.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잠언 8장 17절에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들, 비록 문제와 사건 감당 없이 밀려오고 너무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그 문제와 맞바꿔서라도 우리 심령에 갈급함을 넣어줘서 이 복음이 틀려질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버리시거든요. 이것도 축복이죠. 자, 누가 보고 15장 직전에 죄인 한 사람이 해계하면, 자, 해계가 무엇입니까? 해계는요, 이겁니다. 이게, 이게 해계입니다, 여러분. 가던 길을 돌이켜서 돌아오는 거, 이것이 해개입니다해개 해계. 그래서 우리가 영접기도를 할 때도 사랑의 하나님 영접 전에 바로 뭐라고 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잃어버린 양이구나 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흉악한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거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차지심을 통해 이제 자각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 여섯 번째로, 예수님의 전도는요, 좀 재밌는 표현으로 제가 써볼게요. 예수님의 전, 전, 전도는 불빛 전도, 맛집 전도. 이게 무슨 표현이죠, 여러분? 불을 밝히고 있으면 날아옵니다, 여러분. 불을 비추고 있으면 불러방은 스스로 찾아오고요.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식당은요, 자기 발로 찾아와요. 국수 한 그릇 2, 3천 원짜리 먹으려고 집안까지 몇만 원 기름 들여서 찾아간다니까요. 자, 정확한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 제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 소금의 맛을 내면요. 붙여주십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는 전도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셔요. 하나님,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전도의 비밀을 누리게 해주세요.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 저 영혼을 찾아가 주시고 그리고 정말 와서 복음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로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교통정리해 주셔서 그 만남 달라고 여러분 도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결론해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10, 100, 1000. 어, 완전수죠. 온전한, 완전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10개 명도 주셨고요. 우리가 열매도 30배, 60배, 100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9, 99, 999 이거는 이 아홉 숫자들은요. 불완전의 수, 재난의 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니 이제는 100마리의 양이 완성이 되죠. 그때부터 이제는 완전수, 완전한 행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번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론으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최고의 관심, 소원, 한 이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구원자 이름 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름 받은 것은 종교적인 교훈을 말하라고 예너냐기 입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모든 교훈. 또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라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원리스가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와 성교의 방향을 맞춰보셔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고 이 채널이 안 맞으니까 성령의 역사할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가 분명한 방향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결론으로는 제가 좀 중요한 성경구절를쭉 넣어드렸습니다. 어,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 전에 제가 다합방을 했던 어떤 자매가 좀 성교사로 나가기를 희망을 하는데 정작 전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 성교는요. 내가 해외 나가서 뭔가 봉사하고, 뭐, 복음을 전하는 걸 생각하지만, 사실 진정한 성교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누리는 데서부터. 이미 여러분, 250만 다민족이 들어와 있고, 237 나라 하나 주셨잖아요. 이미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촌도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선교? 그것도 무슬림 선교를 꿈꾸더라고요. 가서 여러분, 어, 이슬람 선교제 갔다가, 내가 무슬림 되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성교의 당연성, 필요성, 절대성은요 내가 분명한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원의 세계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붙잡을 때 어, 당연히 여러분 국가와 교회와 개회는 차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는 복음의 눈으로 복음받은 여러분들은 성교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정말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성교지인 줄 믿습니다 또 성교 대상자겠죠 아무쪼 여러분들이 복음만 말할 때 일어나는 일들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자, 이 복음만 말할 때 일어나는 것이 놀라운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말해야 되는 이유. 너와 네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지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노아가 한 명이라도 전도했습니까? 저 요즘 이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어, 그러고 보니까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노의 가족들은 구원받았지만은 사실 다 홍수에 다 떠밀려 갔잖아요. 노아가 한 명도 구원을 못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왜 방주운동을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현장에서 복음을 내 입으로 전하잖아요. 내가 삽니다. 내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집니다. 우리 가문의 흑암이 꺾입니다. 내 숨은 영적인 부분, 아픈 부분, 쓴뿌리, 상처들, 예틀이 복음을 말할 때 치유된다니까요. 그 나갔는데 오늘 영접 아무도 안 해. 아무도 복음을 안 들어. 괜찮습니다. 나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흑감이 무너진 거고요. 여러분 승리하신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이 치유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정말 전도자로 제대로 인생의 작품을 남기셔서 정말 중요한 현장의 응답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조금 우리 시간이 가고 있지만 한번더 우리 구원과의 상급에 대한 좀어 잠을 어. 자료 화면을 좀볼 텐데요. 여러분 이 구원은요 이미 주어진 겁니다. 한번 구원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런데 상급은요 장차 주어지는 거고요. 자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상급은 행위로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원 이을수 있습니까? 아니요. 구원은 영원성입니다. 그런데 상급은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은요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동일하게. 그러나 상급은 다릅니다.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하여 다양한 상급이 있고 구원은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상급은 믿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행하는 사람들이 받습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받고 많이 심은 자 많이 받습니다. 불공평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의 차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측 강도 예수님의 우측 강도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사도 바울의 상급이 같아야 되겠습니까? 같은 것은 공평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너무 큰 차별이죠. 어떻게 같아야 됩니까? 달린 게 맞는 거죠. 자, 상급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쭉 넣어 드렸습니다. 이사야 40장 10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이제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르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압니라 저는 정말 이 성경구절 묵상할 때마다 지칠 때 정말 힘이 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디모대 요사 4장 8절에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네를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 유한 계시로 2장, 3장, 22장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3장에도요.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22장에도요. 내가 속히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여러분 이 성격구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마지막 결산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어,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를 믿으면 되지. 이렇게 일찍 예수를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요. 또 우리가 아니어도 하실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은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 상급을 예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자료하면 언약기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이었음을 인식하며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운데 생명 살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포럼 주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전도는 특정인에게만 주어진는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에게나 주어진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만 말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전도자는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입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나는 현장 응답을 누리고 있습니까? 천도를 하고 싶지만 천도를 막는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포럼 주제를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의 응답을 또 동일하게 누리시고 이제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또다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정말 그 목자의 심정을 갖고 많은 영혼들을 또 살려내는 전도자로 넉넉히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